지난 에피소드에서 재무제표가 하는 기본적인 역할이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강력한 수단이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는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할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5단계 이상의 보안 절차를 적용하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보안 수단이 또다시 추가가 됩니다. 그게 바로 오픈넷입니다. 이번 오픈넷은 더욱 강력한 데이터 보호 수단이라고 데이터 보호 방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의미냐니까 자, 엔터티의 재무제표입니다. 엔터티 A, A가 홍길동이에요. 홍길동, 미스터 홍의 재무제표라고 합시다. 그죠? 근데 재무제표를 생성하는 그 시점에 여기서부터 해시를 추출합니다. 그죠? 그 해시가 전달됩니다. 위로. 그리고 얘는 성춘향이에요. 미저성. 미저성도 마찬가지 이 재무제표로부터 해시를 추출하고 해시가 위로 전달이 되죠. 수풀로 전달이 됩니다. 여기서는 트럼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역시 트럼프의 해시를 추출해서 단계를 거쳐서 미국 좀 있겠죠. 미국으로 전달됩니다. 여기 미국이라고 가정할까요? 미국은 뭐 여기 좀 있다고 할까요? 뭐니까? 미국. 이 트럼프의 해시가 전달되고 홍길동의 해시, 미스성의 해시, 전세계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5천만 인구의 해시가 결국 한국으로 모이게 되죠. 한국 5천만 인구가 생성하는 하루 10억 건의 글에 각각의 해시가 매일 한국 수풀, 그죠? 코리아 수풀에 모인다. 여기 제가 적어놓으니까 좀 그러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 해시와 해시 이렇게 랩해서 그렇다면 수풀과 수풀도 모인 해시들로부터 새로운 해시를 만들어서 스테이트로 전달을 하죠. 그리고 마찬가지 얘도 또다시 이 수풀도 스테이트 수풀로 전달하고 스테이트 수풀들끼리도 모여서 해시를 네이션 수풀로 전달하죠. 전부라고 네이션 수풀들도 해시를 만들어서 각 국가들 간의 해시가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해시와 미국에서 만들어진 해시가 합쳐지게 되죠. 그죠? 그렇게 만들어진 해시, 그 해시가 다시 바다로 내려옵니다. 랜덤하게. 이미의 엔터티를 무작위로 선출해서 다시 이 해시, 글로벌 해시입니다. 글로벌 해시가 다시 내려오는 순서죠. 그래서 밑에서 보면은 처음에 엔터티 해시 구성되고 엔터티 해시가 만들어지고 엔터티 트랜잭션으로부터 만들어진 해시가 위로 수풀 해시로 모이게 되죠. 수풀 해시. 수풀로 구성되고 수풀에서 만들어진 해시가 모여서 스테이트 수풀을 구성하게 되고 다시 얘가 네이션 수풀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 네이션 수풀에서 만들어진 해시가 다시 얘를 옆으로 땡기놓죠. 이렇게 땡기되고 네이션 수풀에서 만들어진 해시들 미국과 한국과 중국 194개 국가에서 만들어낸 해시가 글로벌 수풀의 해시로 합치게 되겠죠. 그리고 되고 이 글로벌 수풀에서 만들어낸 해시가 엔터티들 있잖아요. 75억의 엔터티입니다. 75억의 엔터티. 일단 기본적으로 75억이라고 봅시다. 인류가 75억이니까. 75억. 중에서 랜덤하게 선택을 합니다. 100만이면 100만, 10만이면 10만, 10만이면 만, 만명을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그 해시를 다시 글로벌 해시를 그 엔터티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뱅글뱅글뱅글 돌돌 구성이 됩니다. 이 순환주기는 빙글빙글 도는 순환주기는
하루에 한 번일 수도 있고 시간당 한 번일 수도 있고 혹은 분당 한 번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언제마다 이렇게 한 바퀴 한 사이클 도는 시기를 얼마를 잡을 것인가는 우리가 코딩하면서 임의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시라는 이유가 뭘까요? 해시라는 이유. 일단 해시된 데이터는 위변조할 수가 있죠. 위변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시된 데이터는 위변조하는 순간 그 사실이 모두에게 알려진다는 거죠. 그게 해시 역할입니다.